네, 이번에는 탐색기 속에 폴더, 그 속에 많은 파일들, 이 파일들의 이름을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프린트 폴더즈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프린트 폴더즈라고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프린트 폴더즈 프리 다운로드 앤 소프트웨어, 이게 이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등록을 하라는 주문도 있지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내려받으셔서 뭐 그런 게 필요 있나요? 그냥 실행해서 한글도 있고 한글 영어가 한글은 없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눈 여기 어글이 억셉트 하고 데스크톱 아이콘 뭐 이런 거는 굳이 아이콘을 만들 필요는 없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폴더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마이닥 내 문서에서 동화에서 동화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냥 일과만 제가 얼마나 많은 이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 정리를 해야만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듣기 말하기 문법 쓰기 이렇게 폴더를 구분했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 일과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output file 어디다가 할까요? 이 말이죠.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1과 1 동화 1과니까 1과 txt, 그러면 1과라는 폴더 안에 1과.txt라는 파일이 생깁니다. 자, 이를 저장해라.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open the output file 열어라 이렇게 돼 있네요. 끝났으면 빠져나와라 뭐 상관없죠. 그냥 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인쇄 중입니다. 몇 초 걸리지 않았죠. 자, 그럼 이제 탐색기로 가서 여기 일과라는 폴더, 문서 속에, 일동화 속에, 일과 속에 일과.txt라는 이렇게 파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그 컴퓨터에 있는 제 컴퓨터에 있는 그 일과와 동화 1학년 일과와 관련된 파일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가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2쪽 파일이 벌써 22쪽이나 된다. 엄청나죠? DVD 교사용 DVD 자료만 내려받아서 정리를 하는데 무려 22쪽에 선생님께서 굳이 만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22쪽 끝이군요. 네. 일과 교과서 이미지 일단은 사운드 요거는 이제 폴더 명칭이고요. 폴더 명칭 아래에 이렇게 다 써서 일과 교과서 이미지 교과서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일단은 사운드도 이렇게 있고 22쪽에다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일과 단어 목록 이렇게 일과 여기 동화에 일과의 파일 목록 아주 유용한 자료 공유를 할 때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선생님께서 공유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폴더즈라는 프린트 폴더 탐색기의 폴더 탐색기의 파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레지스터 하거나 도네이트 기부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아직까지 등록 안 하고 그냥 무료로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